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2017 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한화생명. 스마트 앱으로 주말을 가이드하고 소셜로 디지털 세대와 소통하고 이제 e스포츠까지 하네요. 한화생명 e스포츠. 보험. 디지털 라이프가 되다. Life as a service. Life plus. 한화생명. 오늘부터 장보기는 마니커. 닭고기 살 생생하는 마니커. 편하게 스마트폰 장보기가 짱 편해요. 마니커 멀. Nota of light. Oak Valley. 어서와. 헤어룸 기프트 처음이지? 그래. 헤어룸 기프트 없는 게 없더라. 요즘 대세거든. 와, 가격도 착하고 내가 원하는 판촉물은 여기 다 있네. 내가 헤어룸 기프트에서 찾으라고 했잖아. 정말 다양한 판촉물을 만나볼 수 있거든. 오케이. 헤어룸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헤어룸 기프트. 바람을 햇살을 맞이하고 초미세먼지는 차단하라. 초미세먼지 차단망 트리테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0.25mm 더 극세섬유로 초미세먼지 차단하고 바람과 햇살은 통과하고 독일에서 인증받은 초미세먼지 방충망 트리테크. 공인중개사 합격도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삼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 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아시안컵 중국전 손흥민 존재감 뿜뿜. 토트넘 팬들 기쁨에서도 복잡한 심경. 몇몇 팬은 한국 조기 탈락 기원 댓글도. Your club needs you. Hope they get knocked out quick.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클론의 돌아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속보. 아시안컵 중국전 손흥민 존재감 뿜뿜. 토트넘 팬들 기쁘면서도 복잡한 심경. 이었습니다. 몇몇 극성 팬들은 한국이 좀 탈락해라 뭐 이런 기원까지 보이기도 하는데 뭐 아시안컵에는 관심이 없는 영국 현지 팬들의 이야기니까 뭐 굳이 분노할 필요까지는 없는. 네, 그만큼 손흥민의 존재감이 대단하다. 예, 돌아와라 이 얘기입니다. SNS에 축하는 하는데 돌아와달라 이런 토트넘 팬들의 글이 많이 올라왔죠. 네, 에딘손 카바니님, 중계권 돌아와, 손흥민 돌아와, 케인이라도 돌아와, 꽃빨간 배충기님, 돌아와, 뚠뚠이로 돌아와, 차단해주세요.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 해리케인이 부상당하고, 그래서 토트넘의 비상이 또 걸렸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뛰고 있으니까, 미친 존재감을 계속 어필해줬으면 좋겠네요. 모처럼 어제 보면서 재밌었어요, 진짜. 기분도 좋고. 네, 인방 중계하는 분들 거를 서라운드로 듣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팍팍 아낌없이 쏘는 날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코너 하는 날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고 문자 많이 보내시면서 참여해주세요.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 네, 오늘은 뭐 저 혼자밖에 없지만
오붓한 시간을 가져보시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배성재 그리기 이벤트 잠시 후에 그 작품상들을 발표하겠습니다. 프리선언 대신에 시상식을 할 예정이니까 대상은 어떤 작품이 될지 잠시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셀로닉스, 포스트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더 특별한 남양주의 새로운 시작, 진저. 2019년 첫 번째 더샵 1153세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진접이 시작됩니다. 더샵의 가치를 먼저 만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1661-5595 포스코건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날 서울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양념도 아마도 자꾸 생각나네. 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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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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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후라이드는 후창 치킨.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참기름도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우리 아이 잘 노는 아이인가요? 급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꿈꿈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노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노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019 배성재 그리기 컨테스트. 1월 7일부터 13일까지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미적 감각을 뽐낸 청취자 여러분이 총 215점의 작품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능력자님들이 베테너들 중에 숨어 계셨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참 감동했고요. 아, 그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딱 10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청취자 투표와 제작진의 간섭 그리고 저의 오늘 기분 픽에 따라서 비민주적으로 고른, 반민주는 아니고 비민주적으로 고른 우수작품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려상 세 분입니다. 먼저 버드 레드 라이. 종이인형 버전으로 옷을 갈아입힐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셔서 저희 작가진이 특히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많은 투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려상 7번 크레용 81님. 네. 아,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을 고컬로 그려주셨습니다. 이거 말고 머리 없는 버전도 있는데, 네. 이걸로 일단 보여드렸고요. 네. 아, 채팅창에, 네. 못 봐주겠다고 하신 분들 많고, 뭐 왜 이렇게 귀엽냐고 하신 분들 있고, 실사네, 실사. 네. 다 차단해주세요. 자, 그리고 장려상 서정규님입니다. 네. I want you for Batten. 네, 이거 그 옛날 미국 육군 모집 광고를 예, 해주신 거죠. 패러디해주셨는데 이분은 사실 작품을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예전부터 자주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는 분이고 고소하고 싶은 분인데요. I want you 작품을 골랐습니다. 잘 그렸는데 미화가 심하다. 깨알 소티. 다 살이 쪄 있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엉클베라고. 코만 보인다. 자, 장려상 받은 세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수상 한 분입니다. 우수상 8번 배수구. 짜잔. 네. 그동안 그려왔던 여러 작품들을 한꺼번에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최다 출품작이고요. 그중에서 이 그림이 투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응안가. 네, 이거고. 오늘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저 조던 티셔츠를 오늘 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순간 벗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입고 왔으면. 네. 저 포즈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네. 한번 해드렸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배수구님께는 더 고액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고요. 이분은 특별히 추가 부상으로 배성재 면담권을 드릴 테니까 경찰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상입니다. 대상에게는 더더 고액의 백화점 상품권과 배텐 굿즈 그리고 티셔츠에 그림이 박히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대상 발표합니다. 배성재 그리기 콘테스트 대상 9번 10아시로기님입니다. 저의 시그니처 소티 자리에 제 얼굴을 넣어서 무지개 컬러를 넣은 작품인데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네, 제작진이 가장 또 좋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원앙 소티. 요거 그대로 그냥 티셔츠를 제작해도 되는 상황이라 예, 요대로 뽑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입고 인증샷 하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 아시로기님은 이전에도 굿즈들을 만들어서 쿠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던 분이라 두 배로 감사드리고 더 최고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215점의 작품 중에 제가 픽한 작품들을 따로 선정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콩까지 마피아에서 상금을 꽤 챙겼거든요. 마피아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규정상 또 저는 이 SBS 방송국 직원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수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그동안 모은 백화점 상품권들을 여기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비로 내놓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채팅창에 배디 불쌍해 망할 스브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순전히 제 마음대로 뽑은 배성재 픽 선정자들을 깜짝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현민1694님 그리고 네, 자 눈물의 참땡라면 먹방 힘내어 베디 보내신 분이고 그 다음은 전영태님. 네, 이분은 좀 예전에 남이춘과 저의 모습을 유화로 그려서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안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켄씨님. 네, 머리 부분이 살짝 잘렸는데 귀가 그려져 있고 이게 과연 미화한 그림인지 아니면 흑화시킨 그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켄씨님 그리고 해용제이님. 네, 자 굉장히 잘 그리신 분인데 자세히 보다 보면 괜히 열받는 그런 저의 얼굴이 미화된 것도 아니고 흑화된 것도 아니고 네, 무조건 미화라고 하신 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NNN111님. 네, 비교 최근 네, 저의 모습인데 팽디의 막방날 제가 그 번데기 아이스크림 먹을 때 모습을 그려서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배성재 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대상감이라고 대상 위에 여기 있냐고 하신 분들인데 다 차단해 주시고 돼지네 돼지야 법정에서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엔 진짜 경찰서에서 만날 면담권 드릴 분들입니다. 왈뭉왈님 보실까요? 예. 이게 뭔가 했어요. 일단 소티가 그려진 부분은 월드컵 이전의 제 모습. 그 다음에 아예 염을 먹는 소가 그려진 모습은 강호동 씨 아닌가요? 저 맞습니까? 저고요. 그 다음에 테디킴님. 예. 안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거기에 저를 합성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희자칼님. 네. 희자칼님은 베프로디테라고 계셔서 저를 그냥 끓여서 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팔128님 작가들이 제일 좋아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꼭 법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YS1127님 네 이분은 저랑 강호동씨가 동시에 법정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콧빨간 배춘기님 네 이분은 이미 저희가 몽타주까지 배포해서 이분 잡으려고 여기저기 백방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분은 곧 소환되실 겁니다. 지금 불러드린 여섯 분은 상품으로 면담권을 드리니까 경찰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작품은 한꺼번에 모아서 베스타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구경도 해주세요. 배성재 그리기 컨테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벤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지니어스만 풀 수 있는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남이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방놈들에게 당하는 청취자 놀리는 재미도 없고 공감되는 비참 사연도 안 나오지만 그냥 거르긴 뭔가 좀 아쉬워서 꾸역꾸역 듣고 계신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도 목요일 패싱 안 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을 오늘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을 깍듯이 모셔야 하는 기간이라 무려 치킨을 야식으로 바로 먹을 수 있게 방송 직후에 모바일 쿠폰을 쏴드리니까 공짜 치킨을 맛보고 싶은 분들은 오늘도 부지런히 참여해주세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자체 청취율 조사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청취율 조사 기간에 몇 분이나 연결이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능력자 퀴즈. N행시 능력자님들을 위한 첫 번째 문제.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제시어로 드릴 건데요. 그 단어로 그럴싸한 N행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행시냐? 질린다 N행시. 우린 안 주겠지 또. 고인물 파티라고 하신 분들인데 꼭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많이 드리고 싶네요. 오늘 4행시입니다. 4행시. 3행시 이상으로 가면 귀찮아서 안 한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4행시 다닐로바입니다. 다닐로바. 바로 내일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가 베텐 프로듀스 1077 코너에 등장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굉장히 재밌게 녹음을 하고 왔거든요. 이 소식을 좀 뒤늦게 듣고 저희 아나운서 팀을 포함해서 사내에 계신 사우분들이 그렇게 다닐로바가 내일 나온다며? 라고 보러 오겠다고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본방이나 들으시고요. 자, 다닐로바 사행시를 지어서 센스 있는 말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배텐 들어보세요. 토요일이군요, 토요일. 네. 토요일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19일 토요일 방송. 자, 내일은 왁서우군요, 참. 선물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쿠폰으로 나가니까 꼭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청하의 벌써 12시 듣고 옵니다. 청하의 벌써 12시 듣고 왔습니다. 다닐로바. 내일이 아니라 모레 토요일 밤에 나오는 안젤리나 다닐로바 씨. 아, 저희 베텐 스튜디오를 초토화시키고 갔어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푹 빠졌는데 자, 저희가 아주 매끈하게 듣기 좋게 편집을 한 버전이 토요일에 나갑니다. 꼭 들어주시고. 자, 다닐로바로 사행시 보내신 분들입니다. 8534님, 다니엘 스터리지, 닐맨, 로멜로 루카쿠, 바르셀로나.
3187님, 다 가져가야만 닐리리 만보, 로봇 태권 부위, 바라봐야만 후련했냐? 소다색 구슬님, 다시 보고 싶다, 닐 보고 싶다, 로또 맞아도 보고 싶다, 봐 보고 싶다, 안젤리나. 7349님, 다들 인방하고 닐리리야 하는데 혼자 노는 바보 배성재. 새우꺾기님, 다이어트, 닐찍 접고, 로스구이, 바로 먹자, 성재형. 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그러면 뭐 먹는 짤 아니면 무슨 메뉴 이런 사진이 아니라 글자만 봐도 배가 고픈 게 있어요. 다들 겪어보셨죠? 로스구이. 아, 인셉션이 강하게 되네. 8597님 단짠단짠 일요일 날 로스트비프를 만들어서 바로 먹었다. 단일로바로 보내셨군요. 단일화 할 때 단일. 5972님 다 중계하던데 닐이 없는 배성재. 로널도 퇴근해서 바로 달순의 라이브 보러 간다. 8732님 다 같이 비닐 조금만 쓰고 에코백 로 바꾸자. 유승희님 다리털 닐면 로션 바르자. 3493님 다진 마늘은 비 닐에 담아서 봐. 로바로 냉동실 로직행. 코빨간 매춘님, 단일로바가 일러줬죠. 로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봐주세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상큼님, 단일로바 방송 끝내고 닐상으로 돌아가서 로잼 서구 바로 하차시키자. 1123님, 다 같이 중랑천행, 닐리리야, 노래하며 바지 적삼 다 적셨네. 4648님 다녀올게 닐찍 오긴 힘들 거야. 론을 내로는 힘들어. 바로 손흥민 말이야. 자, 지금 소개했는데 뭐 딱히 재미는 없네요. 그죠? 하지만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만 코빨간 배춘기, 김상큼, 새우꺾기, 소다색 구슬님 그냥 이용만 당하셨고요. 다음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이 시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 상황 큰 지체 없이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노릇노릇 맛있는 햄. 우리집 단골 산수골. 쫀득쫀득 맛있는 햄. 우리집 단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산수골 목장이라면 건강하고 든든해요.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마켓컬리에서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경리봉 경리봉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봉. 창업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잠시 미세먼지 걱정을 덜었나 싶었더니 내일 또다시 미세먼지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라디오 퀴즈 코너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9216님 어유 여기에 참여했다니 어쩐지 수치스럽네. 윤오로라님 아기 수유하며 듣고 있는데 아기가 웃어요. 신나나 봐요. 라고 보내셨어요. 크게 될 아이네요. 약간의 죄책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아, 저는 참 궁금한 게 배텐으로 그 태교한다는 분들이 간혹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의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잘 크고 있나,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참 궁금합니다. 아, 우리가 미안해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팥망주를 키우고 있다고. 팥유스들. 아, 자, 아까 그림 보고 웃은 건지 뭐 모르겠네요. 네. 자, 이번엔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지난 일주일 동안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낸 적 있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전화를 드릴 건데요. 이번 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네, 지난주부터죠. 네. 청취율 조사 기관 컨셉으로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변조해서 UMB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라고 하면 배폭스 라디오요.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가로 채널에 나온 그 얼굴, 그 캡처하기도 힘든 타이밍인데 그걸 캡처해서 사막 여우랑 합성하신 분이 있던데 그분도 꼭 법정에서 뵙겠고요. 배폭스 라디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폭스. 에라오가 배폭스로 또 한번 도발을 했던데. 네. 그 팀은 곧 폐지, 예, 철거될 팀이고요. 자, 배폭스 라디오라고 정확히 암구를 하시면 선물과 함께 통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완전 랜덤입니다. 지난주에 보내셨던 분들 중에 그냥. 아, 1447님 성재 오빠 올해는 꼭 한번 볼 수 있길요. 이거 뭐지? 1284님 성재형 저 방금 아시안컵 보고 넘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얘기네요. 1644님 배성재 아저씨 제 남친도 배장법사 닮았어요. 코가 엄청 똑같이 생겼어요. 코가 크군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커플 차단. 네, 1447님한테 해볼까요? 성재 오빠 올해는 꼭 한번 볼 수 있길요 라고 하신 분입니다. 답은 배폭스 라디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보내신 분이라 지금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 성별을 속이면 뭐다? 네, 즉시 끊긴다. 그리고 차단, 영구정지. 첫 콜 필패는 과학입니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UMB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네. 예,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밤 10시에는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배성재의 텐입니다. 네. 배성재 텐을 평소에 듣는 분인데 오늘은 안 듣고 계셨네요. 그죠? 암구호는 배폭스 라디오입니다. 예. We are lie. 네. 하여튼 감사해요. 예. 그래도 내일부터는 다시 들어주시고요.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첫 콜 필패. 금요일에 국밥 월드컵 2탄 했던 날인데요. 아, 성재 씨 해설 듣고 싶다. 1228님. 네, 저도 제 해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7865님. 다시는 안 나올 것처럼 추억 얘기하지 말자. 아, 이날 팽텐 맛방이었구나. 이날 펭귄들이 많이 몰려오셨을 텐데 이분들은 쭉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예, 안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할까요? 1228님. 아, 성재 씨 해설 듣고 싶다. 금요일에 보내신 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내신 1228님. 이거 그냥 틱 보내셨던 분인데 오늘 듣고 계시면 참 좋겠네요. 정답은 배폭스 라디오라고 하시면 돼요.
느낌이 쎄하네요. 2연패면 좀 그런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이얼라이라고 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엔미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밤 10시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저 배텐이요.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좀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뭐 숙면을 취하고 계셨던 걸 수도 있는데, 아, 저희 작가가 쫄았어요. 예. 아, 성재 씨의 설 듣고 싶다 이런 말 튀었군요. 아, 말을 더듬었어요. 청취율 조사기관에서. 자, 싸늘하다. 아, 드르렁 드르렁 자던 것 같다고. 아, 자다가 깨면 누구나 예민할 수 있고 누구나 화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하고 그래도 배텐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자, 조사 답변은 참 잘해주시는데 청취율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네요. 아, 채팅창에 장첸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배텐 됐니?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아, 월요일에 보내신 분 0631님 배디처럼 운동 시작. 운동하며 배텐 들어요. 본방사수. 월요일이면 오늘 목요일까지 운동을 하고 계시면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배텐 아이디니 0631님한테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배폭스 라디오. 암구호를 정확히 대주시면 선물 드립니다. 자, 연결이 되지 않아 B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 네, 아, 3연패네요. 운동하느라 꺼놓으셨을 수 없겠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화요일. 아, 1896님. 이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나왔을깡?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안젤리나 다닐로바와 함께했던 날이기도 하네요. 물론 방송은 남이춘과 하고 있을 때 보내신 거예요. 1896님께 해보겠습니다. 배폭스 라디오라고 하시면 돼요. 이분을 마지막으로 일단 현재 3연패, 0승 3패 중 3대 0 스코어인데요. 이분까지만 하고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배폭스 라디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앤미 코리아 리서치인데요.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밤 10시에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배폭스 라디오. 정답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를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경남에 살고 있는 박혜진입니다. 경남 박혜진님.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좀 그 학생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학생 아니에요. 그러면? 30대. 30대시고? 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듣고 계셨네요. 네, 화요일에 제가 좀 멋있게 하고 왔나요? 네, 멋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배텐을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경남 지역에서? 재밌어요. 재밌고요. 네. 네. 배디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 저요. 살 안 뺐으면 좋겠는데. 아, 살을 안 뺐으면 좋겠다. 네. 아, 왜, 그 뭐, 1g이라도 없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예전 사진을 봤는데. 네네. 그냥 지금이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거짓말 아니죠? 네네네. 아, 형 망상 자제 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성 배알단의 냄새가 난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자, 경남 이진아라고, 이진아 씨랑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하신 분들도 있네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자, 경남으로 이행시 드릴 테니까 추가 선물 꼭 받아가세요. 경남에는. 남. 남자는 많은데, 배성재 같은 남자는 없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오세요, 혜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경남 배알단이래요. 아, 간신 그 자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배태는 간신을 사랑합니다. 네, 3연패 후에 1승. 네, 뿌듯하네요.
자, 이번 퀴즈는 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여성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랑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목소리만 듣고 추리해서 맞히는 퀴즈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배성재 텐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밤늦게 스케줄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들으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 듣고 계시네. 출연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출연시켜주세요. 아, 네. 저희의 불찰이네요. 아직 없으시고. 네. 그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룹 활동을 하시는지 아니면 솔로 활동을 하시는지요? 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룹 이름 힌트를 주신다면 몇 글자인가요? 네 글자? 네 글자. 아, 너무 많네요. 네. 네. 채팅창에 에이핑크인가요? 아니고요. 캡틴 마블?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네. 어벤져스. 힌트 더 드릴까요? 힌트. 뭘 더 주실 거 있나요? 저희가 얼마 전 1월 13일에 네. 2주년을 맞았어요. 아, 데뷔한 지 2주년? 네. 1월 13일이요? 네. 아, 얼마 안 됐네요? 네. 엄청 센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채팅창에 약간 사투리를 쓰시는 것 같다고 분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살짝? 아하, 어느 지역이신지요? 제 고향은? 네. 제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고요. 네. 학창시절을 보낸 제2의 고향은 홍진호 선배님과 같은 대전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약간의 어렵나? 그 느낌을 캐치하신 네. 분이 있네요. 그리고 그래요? 벌써 정답을 맞힌 분들이 나왔습니다. 진짜요? 네. 와, 대단한데요? 와. 댄스쟁이. 네네네. 자, 오답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양덕 다이노스님, 천상지희. 땡. 아니죠? 안녕. 네. 자, 팀 이름을 검색하면 어떤 것들이 뜨나요? 이거 말하면 다 아실 것 다 아시려나? 저희가 네. 저희 팀 이름을 검색하면 악몽을 쫓는 주술품이 좀 많이 나와요.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네. 네 글자 하니까 채팅창에 장미여관. 아닙니다. 네. 걸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 내 본인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포지션은 네. 리더입니다. 아, 리더시고. 네. 자, 어쨌든 지금 그 그룹 이름을 맞히는 게 아니라 그룹에서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맞추셔야 되는 퀴즈입니다. 자, 본인의 별명이 있으시다면? 핑크곤듀? 핑크곤듀? 제가 따라하니까 너무 저는 극혐이네요. 아니에요. 핑크곤듀. 네. 네. 그렇군요. 나이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동갑내기 연예인이 누가 있으신지. 수지 선배님, 크리스탈 네네. 선배님, 네. 손나은 선배님. 와. 이모이 선배님과 함께 네. 하고 있네요. 동갑들이신데 더 선배님들이다. 네. 예.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네요. 자, 혹시 네. 자신의 개성을 살린 목소리 개인기가 있습니까? 제가 황정음 선배님 네네. 시드버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빠! 나 시드버거 먹고 싶어! 시드버거! 네. 하이킥 시절의 황정음 씨.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지금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좋은 얘기만 써주세요.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 목소리 노출을 위해서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주현미 선배님의 짝사랑을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파.
와. 야. 아, 채팅창에 94년생이 아니라 64년생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요. 네, 94학번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버전으로 잘 불러주셨어요. 네. 네. 아, 네 글자라고 하니까 정답 남궁옥분. 아! 선우용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잠시 후에 정답을 직접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누구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이름을 적어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자에게는 선물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남궁옥분 자꾸 쓰시는 분들 있고, 네, 이분의 이름이 네 글자가 아니라 그룹이 네 글자고 이분의 이름을 보내셔야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누군지 발표하겠습니다. 형돈이와 대준이, 네가 듣고 싶은 말. 자, 형돈이와 대준이, 네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귀에 습기 찬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느낌 있는 노래였어요.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 연결이 돼 있으십니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네. 누구신지 정답을 직접 밝혀주세요. 네, 콩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지유입니다. 드림캐쳐의 지유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베테랑은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들이네요. 네. 네.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시 있는 건가요? 그럼요. 꼭 좀. 아, 정말요? 모시고 싶고. 네. 어, 지난 13일, 일요일에 데뷔 2주년을 맞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드림캐쳐 2주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근데 그 인사하실 때 코큰캅이라고 한 건가요? 뭐라고 하신 건가요? 아, 내 꿈꺼. 아, 내 꿈꺼라고요. 아, 코큰캅이라고 네. 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 아, 급발진돌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네, 아, 데뷔 2주년 기념 스페셜 싱글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 2주년 기념 스페셜 곡은요, 네, 하늘을 넘어라는 곡인데요. 드림캐쳐 특유의 록 사운드 곡과 그리고 2년간 아낌없는 사랑으로 응원해준 우리 썸냐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썸냐들, 그 네. 팬덤이 인썸냐죠? 네네네. 그래서 썸냐라고 부른다고? 네, 네. 썸냐들. 썸녀들 사랑해. 잘 듣고 있지? 네. 아, 여기는 썸녀들만 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 아, 또 급발진 하셨어요. 네. 저희 배텐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처음 인연이 닿았는데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꼭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남심저격방송 배텐 청취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리니, 어, 우리 베텐 청취자분들과 한 발짝, 어, 가까워진 기분인데요. 다음에 꼭 베텐에 출연해서 청취자분들과 두 발짝, 세 발짝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드림캐쳐가 2월에 컴백 예정이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혹시 청취자 여러분이 물어보시는데, 마피아 네. 게임 잘하시냐고. 아, 마피아 게임 저 네. 정말 잘하죠. 아, 그래요? 빛깔 납니다. 아, 아, 허세를 좀 보여주셨는데 저희 게임 코너가 있으니까 접수해놓고 어, 나중에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꼭 지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알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아, 예. 느낌이 있는데요, 이분. 네, 마피아 게임.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6226, 5372, 3253, 민형구님, 3866, 0008, 2941, 8179, 김찬호님, 3253님께도 저희가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림캐쳐 지유씨였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운정신 도시에 푸르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푸르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푸르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푸르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죽, 달콤한 꿀 슈크림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자, 드림캐쳐 지유씨에 대해서 후토크들이 많네요. 텐션이 딱 배텐 스타일이다. 예, 그리고 코터널 선샤인님, 배텐을 얕보내 불러서 혼내주자. 로당님, 나와서 털려봐야 정신 차린다. 반대로 불러서 배형을 털자 라고 하신 분 있고, 응원하신 분들이 많네요. 나중에 한번 마피아 게임 잘한다고 허세를 부렸는데, 저희 또 허세 부리는 분들은 확인을 해야 되죠. 예. 아, 6년근 홍상님이 형 살 빼지 마요. 옷 다시 사러 가야 되는데 혼자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차단해 주세요. 끝곡은 남혁 59분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힘에 겨워 지칠 때